자, 여기까지 오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자, 우리 수업의 중간까지 오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것은 우리 자바 1 수업에서 다루는 프로그래밍에서 가장 본질적이고 공통적으로 필요한 지식들을 제가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용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온 거예요. 그럼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달라지냐? 우리가 배우지 않은 것들을 사용해 볼 겁니다. 그래서 이번 수업부터는 여러분이 구경하는 게 목적이에요. 또 앞으로 여러분이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다 보면 어떤 불편함을 겪게 될 것인지를 예견해 보고 그런 불편함을 극복해 주는, 그것을 구원해 주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소개해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목표는 지식이 어떻게 생겼는가를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예전에 제가 만들었던 자바 수업은 이런 모습이었어요. 자, 기본 수업을 끝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조건문, 반복문과 같은 제어문을 배우고 메소드를 배우고 객체를 배우고 인터페이스를 배우고 다형성을 배우고 그리고 뭐를 배우고 뭐를 배우고 뭐를 배우고가 하나의 줄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고속도로처럼요. 이것도 의미가 있지만 이런 식의 구성이 갖는 문제점 중에 하나는 저 앞에 있는 이 기초 수업을 굉장히 하찮은 걸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빨리 기초에서 벗어나고 싶은, 여러분 고속도로에서 과속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마음을 들게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간에 공부를 하면 공부를 안 한 셈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예를 들면 폴리몰피즘, 예, 라고 하는 저 어려워 보이는 저 주제를 배우려고 하면은 이 앞에 있는 걸 다 배워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수업들이 만들어져 있는 경우가 많고요. 이런 문제점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제가 새로 수업의 구성을 좀 바꾸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바 1 수업이 가장 중요한 수업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바 1 수업을 중간에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저 수업은 최대한 그 경량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을 공부한 사람은 그 다음에 이 자바 1 프로그램 수업을 가리키고 있는 어떤 지식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바로 공부할 수 있도록 배치를 했어요. 그리고 이 메소드라고 하는 거에 국한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메소드를 배운 사람은 그 다음에 객체를 배울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객체를 배운 사람은 상속이라든지 인터페이스라든지 TDD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도록 구성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인터페이스를 배운 사람은 다형성이라는 것을 또 배울 수 있는 준비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식을 구성하게 되면 굉장히 분명하게 눈에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자바 1 수업이 가장 중요한 기반에 해당되는 수업이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더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 끝에 있는 수업에 가는 이 경로가 기존의 수업보다는 훨씬 더 짧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이 프로그램 수업만 공부해도 일을 할 수 있다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앞으로 여러분이 겪게 될 불편함들을 살펴보고 그것을 극복해주는 몇몇 중요한 문제들을 같이 한번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것은 문법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아는 사람의 말을 이해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어떤 불편함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한 개념인가를 여러분이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예, 구경하는 게 핵심입니다 하셨죠? 실습이 아니라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지금 우리가 만든 앱의 불편함을 여러 가지 개념들을 도입해서 극복해 봅시다.